드디어 기다리던 반지의 비밀이 나왔는데요. 이 반지의 비밀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을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설명도 했고요. 여러 가지 알리듬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숲속 풍경을 허비트 팝발라드에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반지 6단계로 연주를 하고 카리스마 코뿔소가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한번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